여수시가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에 전문화된 해양 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. 이달 초 문을 연 전국 최초의 여수 청소년 해양 교육원이 운영 중입니다. 여수시 청소년 해양 교육원은 총 180억 원을 들여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수영장과 해양 안전 교육관, 해양 레포츠 체험관 등과 함께 최대 152명이 숙박할 수 있는 생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. 특히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위수탁 협약을 맺고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을 맡아 24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해양인재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.